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와 연금까지 여러분의 가계부를 리모델링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 시간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저희가 접수받아서 간단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보죠. 자, 37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혼이고요. 월급이 불규칙하지만 개인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박동수 전문가님. 이건 제가 썼나 싶어요. 제가 딱 37세. 아, 개인 연금 준비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요. 아, 이런 분들, 저와 같은 분들은 연금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해야 돼요? 당연하죠. 아, 돈이 없는데. 당연히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사연을 주신 분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좀 소득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금은 나중에 언제 받아 이런 생각으로 네.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굳이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신 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감사하다 아니면 되게 좋은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소득은 불규칙하고 좀 힘들지언정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은퇴 시기가 거의 30년 정도라고 하면은 인생의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개인연금은 조금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이라고 얼마큼 힘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여유가 될 때마다 또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금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당장 옷 사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뭐 돈 불리는 다른 것들 생각해보면 노후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확실하게 저보다 나아서 잘 생각하고 계시고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8세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시야의 종신보험에 갈 때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 20대 남성분의 사연이신데 시야의 종신보험 보유, 해지 어떤 게 좋을까요? 영어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CI 보험은 크리티컬 이얼리스라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이 중대한 질병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중대한 질병, 즉 큰 병에 걸리면 보험금이 지급되겠거니 라고 하고 가입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조항에 있습니다. 네. 약간 조항에 보면 평생 연구 장애가 남거나 평생 동안 간병을 받거나 또 심지어는 의사로부터 6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암은 중대한 질병 맞죠? 진짜 중대하잖아요, 암은. 물론 암은 대부분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물론 약간 규정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좀 있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보험료인데요. 암진단금에 비해서 보험료가 2배 이상 높아서 일명 비싼 암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CI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무작정 해약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때로는 가입 시기나 가입 연령 그리고 가입 목적에 따라서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현재 병력 상태에 따라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CI보험만큼은 절대로 혼자 개인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역시나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고 우리가 비싼 돈을 내니만큼 이렇게 상담받고 그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번에는 60세 여성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장을 받고 나면 월납 보험료가 오르나요? 그리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과연 저는 궁금하네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을지. 참 보험은 어려워요. 네, 어렵긴 하죠. 네. 신용카드로도 일단 납입은 가능하신데 그 전에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보험금을 내가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은 그게 적용이 되지만 다른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실손의료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보험금 청구를 덜 하게 되면 그럼 할인 혜택이 적용돼서 좀 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보험사마다 그 혜택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납입도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로 꼭 납입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그 어느 정도 결제하면 뭐 혜택도 있고 포인트도 쌓는 건데 그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그럴 맞아요. 것 같고요.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죠. 82세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무릎이 골절됐어요. 세 달이 지났는데 걷는 게 불편하십니다. 관절염은 없으시고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자 윤희진 전문가님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Why? 왜요? 아까 좀 전에 후유장애 진단에 네.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신체적인 훼손 상태가 남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첫 진단일로부터 180일, 즉 6개월은 지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경과를 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거나 그러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방법은 있긴 하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